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넥스천 컨트롤러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넥스천 컨트롤러는 두 가지 설정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치, 두 번째로는 패턴,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에 관련된 설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운전이라고 함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설정으로만 설정을 하는 이제 운전 방식이고요. 해당 화면에서 보여졌을 때는 현재 온도, 목표 온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경을 해주고요. 온도 변경을 하고 메뉴 버튼을 들어가가지고 시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 운전 설정은 기본으로는 오프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온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운전 시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전 시간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제 온도가 도달한 다음부터 지금 1시간 동안 돌아가는 걸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건데요. 이 1시간 동안 돌아가는 그 기준이 편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편차는 우리가 지금 400도 설정을 하였을 때 1도를 주어지게 되면 399도, 그리고 401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이내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1시간 동안 흘러가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우리는 런을 눌러 주었을 때 단순한 이제 정치 운전을 실행을 할수 있게 되고요. 현재 온도는 설정 값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해줄 것이고, PID 컨트롤에 따라서 출력량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치가 100으로 해서 최대 출력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 수치는 점차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스탑을 하고, 그럼 이 변화율에 대해서 설정도 할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시간 설정했던 거 하단에 보면 SP 변화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분당 몇 분의 변화율로 상승을 시킬지 이런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이 지금 0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면 최대한으로 이 기기의 히터 사양에 맞춰서 최대한 출력을 가해지게 됩니다. 패턴 설정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턴 설정을 하고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아랫부분에 이제 온도 설정했던 것, 그리고 출력량으로 보여졌던 것이 이제 패턴, 그리고 세그 번호,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서 패턴 편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폴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패턴은 1번부터 500개까지의 번호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1번에 대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세그먼트에 대한 거를 1번부터 4번까지를 만들어 줄 건데요. 한번 상승되는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목표 온도를 처음에 400도, 400도의 시간 설정을 1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승되는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는데요. 정치운전과 다르게 패턴에서는 이 시간에 의미하는 바가 온도가 도달한 다음부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내 동안에 천천히 400도를 상승을 시켜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정치운전과 대비해서는 속도는 현저하게 이제 느려질 수도 있고, 되려 이제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세그먼트 2번에 대해서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400도와 1시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잠깐 멈췄던 내용은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치 운전과 다르게 얘는 이 시간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제어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튈수 있는 그런 거를 방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400도에 1시간 동안 설정을 했는데요. 먼저 상승되는 곡선에서는 실질적으로 샘플을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 400도에 유지가 되는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 우리가 실제 타겟이 되는 샘플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에서 한번더 상승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600도에 1시간. 4번에서도 600도에 1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그먼트 4번까지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해당 실험에서 보면 세그먼트 2번과 4번에서가 실질적으로 샘플을 이제 가동하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모든 설정은 따로 저장 버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세그먼트 5번으로 해서가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고 타임 시그널의 시간 설정이 오프로 되어져 있으면 4번 세그먼트에서 이제 종료가 되는 설정으로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눌러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패턴 1번을 선택을 하고 런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사용을 했던 지금 세그먼트 1번부터 세그먼트 5번까지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중에 우리가 어느 세그먼트 번호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설정한 그래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다음 버튼들을 누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그먼트 번호와 패턴 번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윗부분에 설정각과 출력량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정치 운전과 다르게 우리는 1시간에 대한 설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로 출력량이 100%로 바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치 운전에서는 100%로 되면서 온도에 대한 상승률은 빨랐겠지만 좀 더 이제 온도가 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을 때 우리가 설정했던 설정값 그리고 측정값이 나오게 되는데 설정값이 계속 변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다음 온도를 겨냥을 하면서 변화가 되면서 출력량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전은 종료를 하고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에서는 특별하게 더 설정을 할 게 없었지만 패턴에서는 좀 더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편집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패턴 편집에서 1번부터 500개까지의 데이터를 패턴을 이제 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기 위한 편의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편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1번에다가 만들었던 이 패턴을 2번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번까지의 세그먼트까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세그먼트 수가 작지만 세그먼트 수가 많았을 경우에서는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세그먼트 수가 많았을 경우는 일일이 패턴 편집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패턴 1번에서 4번까지 세그먼트 그려진 그래프가 보여지고요. 2번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2번에서도 동일한 그래프가 지금 복사돼서 들어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나는 더 뒷부분을 바꿀 것이다.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중간에 세그먼트를 삽입해서 중간 세그먼트를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반복 설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반복 설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패턴 1번에서 세그먼트 수가 1번부터 4번까지의 세그먼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이 되게 되는데요. 패턴 번호 1번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패턴 번호 1번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세그먼트를 여러 번을 반복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의 세그는 무조건적으로 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복 1번 반복 횟수를 제가 두 번으로 하고 설정을 한번 변경을 해볼 건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제가 시작 세그먼트를 2번부터 종료 세그먼트를 4번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뜻하는 바는 첫 번째는 1번부터 4번까지 쭉 하나의 실험을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 종료되는 게 아니라 다시 2번부터
4번까지 새그를 하게 되는 설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설정이 조금 꼬일 수가 있어요. 꼬일 수가 있다로 표현을 한다는 거는 패턴 편집에서 한 번 더 들어가 설명을 드리면 우린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도달되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4번에서 종료가 되고 우린 600도에서 이제 실험이 종료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설정을 한 거에서는 2번부터 그럼 4번까지 도달을 해라 라고 지금 설정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4번까지 첫 번째 반복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번의 세그는 2번이지만 1시간 동안 유지해라가 아니라 1시간 동안 내려와라 라고 하는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1시간 동안 내려왔다가 3번 세그먼트, 4번 세그먼트는 이어서 가게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설정에서는 이게 많이 꼬이실 수가 있어요. 꼬이실 수가 있어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쭉 다 여기다가 추가로 이어서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당 설정에서 반복을 눌러주면서 이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연결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응용되는 설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을 직접 해보시면서 시행착오로 조금 겪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상승되고 하락되는 이거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이론상으로만 하게 된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기 동작 설정. 대기 동작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패턴 편집에 대해서 하나의 설정을 바꿔볼 건데요. 시간 설정이 지금 1번 세그먼트는 1시간 동안 상승을 해라 라고 하는 설정이 됩니다. 해당 설정은 제가 1시간이 아니라 1초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1초 만에 400도까지 상승을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대기 동작이 현재 미사용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1번에서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세그먼트 2번에 대한 설정은 유지해라 라는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설정 그대로 400도를 1시간 동안 상승시켜라 라고 하는 설정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그럼 해당 대기 동작 설정에서 우리는 ON을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대기 동작 범위 1100도 이내 제품에서 지원을 하는 온도 이내에서 무한 대기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대기 동작이 유지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초로 설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400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세그먼트를 무한히 유지하면서 400도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그먼트 1번은 단순한 정치 운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가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400도를 도달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 대기 동작을 해주시는 건 좋지만 시간을 충분히 여유롭게 해주시면서 출력량을 제어하면서 설정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험 명칭 설정. 우린 패턴 번호에서는 1번부터 500번까지 설정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명칭에 대해서는 영문 혹은 한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패턴 1번에 대해서 불러왔을 때 어떤 화면으로 보여지는지 보겠습니다. 패턴 1번으로 우린 설정이 되어져 있었고요. 아, 우리는 지금 테스트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패턴 번호로 어떤 실험을 하는지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해당 컨트롤러는 이 이외의 기능으로서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운전 상태 화면 메인 화면이었고요. 동작 설정, 정치와 패턴을 설정하는 화면이었고요. 프로그램 설정, 프로그램 설정은 패턴에서 편집을 하는 화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 관리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안에서는 이 장비가, 이 컨트롤러가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지 화면에 대한 언어와 밝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과 마지막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그래프 표시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장 설정에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샘플링을 해서 저장을 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랫부분에 처음엔 SD카드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SD카드에다 저장을 하셔도 되고 USB를 통해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샘플링 시간을 1분으로 해서 1분으로 설정을 하고 메모리 저장 주기를 5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나타내는 반은 우린 1분 동안의 현재 온도 값에 대해서 매번 컨트롤러 내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는 그 행위를 5분마다 실질적으로 세이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샘플링은 1분마다 계속 채취를 하지만 5분마다의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동일하게 맞춰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날아가는 휘발이 되는 데이터는 이제 없어질 거고요. 반대로 이거를 너무 짧게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4분 59초 때까지의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뭐 예시를 들어서 우린 0.01초죠. 이제 1초 단위로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데 1초 단위 저장을 하고 있다가 4분 50초 때 갑자기 전원이 꺼졌어요. 전원이 꺼지면 여기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데이터가 날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0.1초 아니야. 1초로 설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 개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되려 엑셀이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이상으로 설정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전송 실행 버튼을 눌러줬을 때 컨트롤러에 있는 데이터가 USB로 가든 아니면은 SD카드로 가든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온 데이터는 엑셀로 바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용 넥스트 컨트롤에 대한 전용 컨트롤러로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기화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해당으로 넥스트 컨트롤 1000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및 구매 관련 문의는 코아테크 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